열심히 하고 또 프리스쿨을 시작한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도 학교에 잘 가고 있죠. 가서 아마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에도 정말 열심히 놀고 공부하고 그러느라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주일에는 우리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고 마음에 우리 또 힘을 얻고 기쁨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하고 예배 드려요. 자, 모두 준비가 됐죠? 네, 있는 자리에서 모두 다 같이 스탠드 업!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예배할게요. 하나님, 요즘은 예전처럼 재미있는 실내 놀이터도 또 뮤지엄도 그리고 놀이동산도 다 문을 닫아서 예전처럼 밖에 나가서 신나게 재미있게 놀 수는 없지만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많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도 세상에서 어떤 재미있는 동화책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보다 하나님 말씀이 바이블 스토리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이피시안스 말씀 자기 전에 요즘에도 연습 잘 하고 있죠? 예, 우리 이 말씀은 짧은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3주 동안 같이 외울 암송 말씀인데 우리 한국어부터 우리 같이 해볼게요. 자, 준비됐어요? 너희는으로 시작해요. 자, 우리 친구들 같이 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이제 영어로도 해야죠. 자, 우리 영어는 화면을 보고 다 같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보통 속도로 따라서 읽을게요. 자, 시작.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Ephesians chapter 2, verse 8. 와, 우리 친구들 영어로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Ephesians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은, 네, 맞아요. gift, 선물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 암송할 때 이것도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야기, 스토리 좋아하나요? 아마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나 영화 스토리 이런 이야기들을 싫어하는 친구들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무슨 스토리를 제일 좋아해요? 아, 뽀로로 이야기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또 겨울왕국에 나오는 엘사 이야기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각자 좋아하는 스토리들이 다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책을 많이 읽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자기 전에 또 심심할 때 엄마한테 동화책 읽어주세요 하면은 엄마가 읽어줄 때도 있고 또 밤에 잠들기 전에 읽어줄 때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 듣다가 자면 꿈에서 이야기 스토리가 나오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 그렇죠? 이렇게 스토리나 이야기는 참 재미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스토리가 좋아요? 아니면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스토리가 좋아요? 이야기의 끝이 엔딩이 아주 아주 슬프게 끝나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주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끝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스토리를 좋아할지 정말 궁금해요. 새드 엔딩? 아니면 해피 엔딩?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오늘 들을 바이블 스토리는 과연 해피 엔딩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새드 엔딩으로 끝날까요? 우리 친구들 궁금해 궁금해 이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말씀을 들어볼까요?
자, 우리 외치부 친구들, 오늘 또 우리 말씀송 부르고 말씀 들으러 갈게요. 자, 시작. 좋아, 하나님 말씀. 신나 말씀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슝. 다시 한 번 더. 말씀 속으로 슝.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마리아는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마리아가 보니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요한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하얀 천이 놓여 있었어요. 뒤따라온 베드로도 무덤에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천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쌌던 대로 놓여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다시 무덤 안을 보니 두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왜 울고 있느냐?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혹시 당신이 예수님을 옮겼다면 어디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아서서 선생님! 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곧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말했어요. 제가 주님을 보았어요. 와우, 야호! 한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했어요. 지도자들은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어요. 무엇이라고? 자는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셔서 온 세상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바이블 스토리는 들어보니까 어때요?
우리 처음에 말씀 듣기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새드 엔딩으로 끝나요? 아니면 해피 엔딩으로 끝나요? 이야기의 끝이 우리 친구들 어땠어요? 맞아요. 너무너무 해피하죠. 완전히 오늘 이야기는 해피 엔딩이에요. 너무너무 기쁜 이야기로 끝나요.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셨으면 우리 제자들처럼 우리도 너무너무 슬프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와,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굿 뉴스는 sad한 스토리가 아니라 아주 happy한 스토리예요.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맞아요. 와, 우리 친구들 귀를 쫑긋 세우고 아주 잘 들었네요.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러면 지금도 살아 계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고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혹시 아는 친구?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답은 성경책에 있어요. 우리가 말씀 암송을 하는 Ephesians, 에베소서에 1장에 보면 1장 20절 그 밑으로 쭉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지금은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대요. 네. 오른쪽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고 앉아 계셔서 온 세상과 그리고 교회에 왕으로 삼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서 온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고 계세요.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막 달려갔죠. 달려가서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무덤 안에 예수님 말고 예수님은 찾지를 못했고 뭐가 있었어요? 맞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천만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은 누굴까요? 제자들도 예수님은 보지 못했어요. 하얀 천만 봤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처음 만난 사람은 누굴까요? 맞아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예요. 막달라 마리아인데 우리 친구들은 그냥 마리아라고 기억하면 되겠어요.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처음 나타나셨어요. 근데 마리아도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하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제가 주님을 보았어요 라고 말한 첫 번째 여자였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또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도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없고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이 힘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받고 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굿 뉴스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또 대답을 너무 잘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 후에 색칠할 그림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 보니까 제자 두 명이 베드로와 요한이 급하게 무덤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한 명은 이렇게 빼꼼히 얼굴만 내밀고 있네요. 자, 우리 친구들 이야기 잘 들었으면 뛰어들어간 제자가 누굴까요? 맞아요. 베드로가 급하게 무덤으로 뛰어갔어요.
뒤에 얼굴만 이렇게 내밀고 무덤을 들여다보는 제자는 요한인 것 같아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돌 무덤 안에서 발견한 게 무엇이었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있었던 하얀 천만 이렇게 잘 놓여져 있었어요. 보이죠? 우리 친구들 그림에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은 이렇게 제자들의 놀란 표정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 안에 놓여져 있는 이렇게 하얀 천들을 예쁘게 한번 색칠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한번 이 그림을 완성해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누구든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요. 이렇게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어린이로 자라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은 부활주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야기를 배웠어요. 우리 아직 부활절은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순서대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를 배우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는 정말 정말 해피하고 정말 정말 기쁜 이야기였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믿음을 갖는 거는 슬프거나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또 색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재 뒤쪽에 스티커 붙이는 게 있어요. 이 스티커 붙이는 액티비티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잘 지내고 또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